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벳 대문자 B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B에도 역시 A와 마찬가지로 하트 모양을 앞에 넣어봤는데요. 자, 이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 지 위치와 그 가이드라인 지선에 알파벳 B의 스트로크들이 어디를 스쳐 지나가는지 봐주시고요. 천천히 쓰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스타트는 필압을 빼고 가늘게 시작하여 서서히 필압을 주면서 쉐이드를 만들고 다시 쉐이드가 가늘어지면서 두 개의 타원형을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여기도 첫 스타트가 스퀘어처럼 넓은 면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공간을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타원형을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타원형 모양을 예상하고 타원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도 타원형을 예상하여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는 너무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작은 타원형 모양으로 했습니다. 여기 두 선의 높이가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1쯤 내려와서 작은 타원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마지막 올라가는 헤어라인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말고 옆에 다운스트로크 선과 어느 정도 평행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문자 B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앞에 B와 같고요. 쓰는 과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워크시트 G에 쭉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스트로크의 쉐이드의 변화와 전체적인 모양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문자 B를 세 가지 형태로 적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영어 캘리그라피는 알파벳을 쓴다라는 레트링 개념보다는 선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린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들을 내 손이 마음껏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하며 연습해봅시다. 대문자 B의 워크시트 G에 대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